길렀던 우리 신동민 코치가 오늘 선발 투수입니다. 자, 몸에 맞는 볼 쳤습니다. 내야에 높이 뜬 볼 서드가 잡겠다고 하고 송태희 3루수가 가볍게 이렇게 3루수 플라이. 네, 우리 박지훈님이 여기를 도착했는데 자 쳤습니다. 유격수 자 6-4 3으로 이어지는 병살 타구 나풀이죠. 쳤습니다. 세컨 여유있게 잡아서 1루로 이렇게 2루수 땅볼 아웃 원아웃을 쳤습니다. 서드 홍승훈 가볍게 3루수 땅볼 아웃되는 김정민 투아웃입니다.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만 포수 자 포수가 슬라이딩으로 그거를 잡아냅니다. 자 박종관 포수 그거를 잡아내면서 이렇게 포수 플라이 아웃. 자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박종관 포수의 수비 이렇게 3자범타 이닝을 만들어냅니다. 저희 자 지금 스윙 쳤습니다. 센터 이원재 뒤로 이원재가 가볍게 잡아내면서 이렇게 중견수 플라이 아웃 아니 신동민 쳤습니다. 서드 송태희 잡아서 1루로 원바운드 자 이렇게 가볍게 김주영이 잡아내면서 이렇게 3루수 땅볼 아웃 드라이브였고요 파울이었고요 쳤습니다. 내야 높이 뜬 볼 자 투수가 그 자리에 서서 잡아내면서 이렇게 투수 플라이 아웃 또다시 3자범퇴 인형을 만들어내는 투수 신동민 자 계속해서 투수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는 2회 말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기 우리 아텍스에서 후원하는 자 쳤습니다. 3루수 잡아서 1루에 야간발의 차이로 자 3루수 지금 홍승훈 선수 굉장히 1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반려동물 참느로 뛸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삼진을 잡아내는 홍석균 투수의 볼 자 이렇게 변하고 스트라이크로 삼진 자 김기열 신동현 두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 돌려 세우고 있는 홍석균 투수 자 홍승훈부터 시작이 됩니다. 원볼 원 스트라이크 자 쳤습니다. 1루수 잡아서 아웃 자 이렇게 원아웃이 됐지만 진루타에 성공을 하면서 김인태가 2루 주자 홍승훈을 서드까지 보냅니다. 굉장히 신경 쓰이는 말을 아주 쳤습니다. 좌익수 아, 자 그러나 글쎄요 좌익수 정재석이 글쎄요 좌익수 정재석이 저런 실수를 따주자는 2루까지 2루주자는 강은규 스트라이크 최강 테크니션님 최우린 감독 대행님 화이팅 자. 아 그러나 심판 아 그러나 3루수 송태희 옆을 지나가는 안타 세컨에 치로 수고하고 계신 손이 활약을 했었던 쳤습니다. 좌중간 넘어가는 홈런이 여기서 나오네요.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
뭐 롯데 LG 타격 머신 타격 기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인호. 손인호가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치면서 이렇게 신의 엄청나게 힘이 좋은 자 쳤습니다. 그러나 36초 공재석의 이지플라이의 실수. 자 또다시 좌익수 앞에 잡아내면서 자 지금 정재석 뭔가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자 여기서 자 저희는 홈그라운드 방송이지만 자 여기서 디펜스원에서 저희에게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. 저희 분은 지금부터 디펜스원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방송 홈그라운드 방송입니다. 자 슈퍼챗 자 10만원이 터지면서 디펜스원 단장님 김동석 단장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자 이게 게임이 한 4대0까지 이기니까 슈퍼챗을 쏴주셨군요. 자 그러나 바깥쪽 스트라이크 점까지 더 벌릴 수 있을지 박선호 쳤습니다.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자 이렇게 우익수 김남기가 잡아내면서 길고 길었던 디펜스원의 쳤습니다.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가는 7번 타자 송태희. 자 3회 말 선두 타자 출루에 성공합니다. 자 투수는 홍석균 1루 주자 송태희 쳤습니다. 그러나 자 홍석균 지금 자 정통으로 맞았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. 자 홍석균 투수가 지금 가슴에 맞았는데 글러브에 맞은 건지 쳤습니다. 유격 자 빗맞은 타구가 좌익수 앞에 깔끔하게 안타가 됩니다. 자 지금 좌타기 때문에 김남기 선수가 좌타기 때문에 박선호 유격수가 살짝 2루 베이스 쪽으로 시프트를 걸었는데 타구가 빗맞으면서 자 이렇게 무사 만루의 찬스의 팀 디펜스원입니다. 자 지금 타석에 있는 김재현 선수와 중견수로 지금 나온 2원 투 스트라이크 과연 김재현 1번 타자 자 이렇게 헛스윙 자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홍석균 투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제2회 홈그라운드 홈런 레이스 대회가 화성 비봉야구장에서 자 포볼로 이렇게 밀어내기 1점 따라붙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3회 말 공격 이렇게 한 점 따라 붙습니다. 4대1 자 11월 19일 토요일날 화성의 비봉야구장에서 아니 천천히 풀어. 상금 100만원 및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. 여러분 타격에 자신 있는 분들 신청하셔서 100만원의 상금 플러스 100만원의 상금 플러스 상품 배도 여러분께 드릴 예정이고요. 자 볼이 빠졌습니다. 정재석 홈으로 자 주자들 한 베이스씩 이동하면서 자 이렇게 자 포일 상황이 나오면서 한 점 더 따라붙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4대 한 방 있습니다. 아마 한 복판에 넣기 어려울 거예요. 자 빗맞은 타구 자 그러나 자 3볼이었는데 김지용 3번 타자 자 글쎄요 자 이렇게 투아웃을 잡아내고 있는 홍석균 자 큰 거 하나면 역전까지 가능한 상황 쳤습니다만 파울 자 투 스트라이크로 볼 자 여기 바깥쪽 스트라이크를 잡아내면서 이렇게 스스로 위기를 탈출하고 있는 홍석균 투수 자 이원재 루킹 삼진입니다. 무사 만루에서 자 잔루 두 개 매우 안타까운 상황 저희는 4